아수라장 3회차 방송입니다. 야, 벌써? 이 코너가 은근히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. 우여곡절 두 있다. 번밖에 안 했지만. 첫화때좀 이게 뭔가 그 이슈를 잘 타서 스텔라 블레이드로 스텔라 네가 블레이드. 뻥 했더니, 근데 두 번째 그 범죄도시, 포켓몬. 조금 약하지 않았나. 약하다. 그러니까 조회수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그러지 않았나? 예.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안 나와서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게 지금 얼굴에 너무 눈에 표정이 보이고, 워낙에 또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, 따위 뭐, 본인은 뭐 이제 대인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, 개의치 않습니다. 많이 긁힌 것 같아서. 맞다이로 들어와. 사실 오늘 이슈를 뭘 가져올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, 네.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5월 초고, 가정의 아. 달이다 보니까, 약간 가정의 달 특집이라고 네. 하는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, 약간 가족. 가족, 게임.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상반된 그 아. 키워드지 않나. 이건 절대 이루어지기 양립할 수 힘든, 없다. 양립할 수 없는,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다른 쪽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. 이 가족과 게임을 어거지로 붙여가지고 막그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게임. 뭐 그런 거 그런 해서. 것 EBS에서 하면 되는 거야. 우리까지 그런 걸할 필요 그렇죠, 그렇죠, 없잖아. 그리고 그렇죠, 그렇죠. 너 가족이랑 별로 게임하고 싶지 않잖아. 나도 그래. 애들이랑 별로 게임하고 싶지 않아.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컨텐츠, 뭐 퀄리티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하려면 뭐 그런 주제를 할수 있겠지. 하지만 굳이 우리까지 뭐 가족이랑 하기 좋은 게임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? 그렇죠. 라는 생각이 오늘은 다른 주제로 그냥 가족 애를 다룬 좋은 게 게임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뭐 예를 그러네. 들면 뭐 효자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족 간의 정을 뭐 강조한 뭐 스토리나 설정이나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이 좀 게임에 녹여 있는 뭐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이 뒤엔 좀안 좋은 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애를 다룬 뭐 좋은 예 나는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가도부어 좋은 예? 좋은 예아 가도부어 리부트된 거 그 리부트에서도 그 우리 크레토스가 크레토스가 정말 그 개막장 불 같았었던 그렇죠. 당신의 아들이 여기 뭐그 해서 다 이제 까부시고 다 있는 크레토스가 철이 들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약간 자신의 사춘기 중2병 아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옛날과 오버랩 되면서 본인의 뭐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자신이랑 막 겹치면서 아빠로서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게임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잖아. 나 그거 보면서 약간 이게 게임 자체도 액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맞다. 좋았는데 스토리적으로도 그 설정 자체도 한편에 약간 크레토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성장 드라마 이런 측면에서 약간 가족 간의 좀 정을 다룬 굉장히 좋은 예로 나 제일 먼저 좋은 생각났던 게 예다. 가도부어. 근데 조금 게임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그 아들, 아들. 아트레우스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아트레우스.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? 사춘기 아들. 아, 이거 답답하다. 이래서 다들 딸딸 하나 보다. 사실 거기서 불편해하고 아트레우스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아직 안 낳으셨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는 분이야. 똑같습니다, 진짜. 말 더럽게 똑같아. 안말 듣고. 더럽게 안 듣고. 근데 어느 순간, 사실 근데, 크레토스가 그랬잖아. 본인이 딱 그랬잖아. 본인이 아까 어린 본인 더 모습, 더 심했죠. 심했지, 걔는. 거의 페룬의 끝을 보여준 캐릭터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좀 바뀌었다. 가도 보어 라그나로크에서는 또 비슷한 아버지들이 또 나오거든요. 그치, 맞아. 토르와 오딘. 그쪽 서사도 굉장히 맞아. 또 부성애 이런 거를 좀잘 보여줘가지고 가족애의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동시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우리들 좀 보는 좀 겹쳐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? 약간 갑자기? 아니, 막 예전에는 우리가 좀 약간 망나니 같이 이런 스타일의 그런 게임을 즐기던 시절에서 이제 요즘 콘솔 게이머들 다들 나이가 있고 아빠의 역할에 좀더 감정이입하기 쉬워지다 보니까 좀 그런 크레토스나 뭐 유사 아버지라고 하죠. 뭐 조엘이라든지 그런 아, 그럼. 중년의 남성이 어떤 아이를 이제 케어한다는 이게 약간 좀 흔해진 케이스잖아요. 클리셰 요즘에는. 같은 느낌이지.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. 근데 또 그게 잘 먹혀. 잘 먹히지. 너무 잘 무조건, 먹혀. 아니, 왜? 되게 보편적인 정서잖아. 자기 맞아. 아이를 향한 이제 아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,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했었던 라스트 오브 어스도 여기에 해당되겠네. 물론 자기가 직접 배가 아파서 난 새끼는 아니지만, 그렇죠. 어제 그 오프닝,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프닝이라고도 뭐 일컬어지는 라스트 오브 어스 1의 그 서사를 바탕으로 두고, 이제 조엘과 엘리가 만나면서 약간 맞아요. 대리 감정 이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. 대표적으로 가족애를 좀 다룬, 뭐 그런 이제, 친족은 아니지만, 그런 게임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. 그게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로 가면서
우리가 근데 좀 이게 아, 너무 좀 아, 자극적인 뭐...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우아2가 항상 나오네. 주제 항상 야 스텔라 블레이드 얘기하는데도 라우아2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고 말이. 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야기 자체 스토리만 보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애비가 아 그렇지 맞아 정말 효녀 아닙니까? 라오... 이거 악플 기대합니다. 2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름은 다시 꺼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맞지? 본인 너, 아버지를 잃고 복수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이제 이 모든 사탄의 사건의 원인이 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심이 강한 어마어마한 너무 강한 필요 이상으로 강한 다시 한번 좋은 예를 보자면은 저는 그 용과 같이 시리즈의 이 키류와 이치반까지 키류와 이치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 유사 아버지 유사 아버지라는 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뭐 스승과 아버지 두사불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인생의 모토,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이치반과 키류 두 사람 말고 그 두 사람이 각자가 이제 갖고 스승이라고 있는 스승이라고 약간 오야붕 그렇죠 오야붕 오야붕을 향한 그 뭐 가족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. 그리고 이 캐릭터의 올고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냥 훌륭한 장치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런 게 좀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. 뭔가. 너는 약간 본인 인생에 그 뭔가 좀 큰형님? 아..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? 뭐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건가요? 아니 난 나 얘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 형이죠? 뭐,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아 물론 정말 우리 형이 훌륭한 형이지만 뭐 오야붕? 오야붕? 그렇죠 아, 난 평소에 너를 항상 이치반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냥 아, 이게 막나니 같이 아끼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바로 나오진 않는구나 네, 정말 좋은 형이고 또 이런 식의 좀 가족애가 좀 훌륭한 케이스가 또 있을까? 아, 또 대표적인 게임이 두 개나 있는데 두 개? 첫 번째 It Takes Two 아 이게 좋은 예야 가족의 약간 좋은 예지 왜냐하면은 애초에 주제 자체가 약간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부를 바라보는 딸의 소망이 깃들여져가지고 아. 애초에 그게 인형이 돼서 맞아. 파고드는 거잖아 그리고 이 게임의 나의 태생 자체가 둘이서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설정 때문에라도 진짜 가족애를 가지고 이만큼 다룬 게임으로서 난 대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. 그건 맞는데 과정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딸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 싸우면 어떡해. 아,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그 좀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세갖고 마냥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수준? 그 정도라. 근데 어쨌든 뭐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고 결론이 행복하니까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는 사실 이 게임을 아들이랑 둘이 같이 했었는데 아,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궁금해 유튜버 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텍스트를 부부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사이가 좋아질까? 아 제가 부부 저 너? 와이프랑 같이 했어요 아 와이프랑 같이 했어? 네. 진짜? 와이프랑... 너 풀 수 없잖아 아 PC로도 나왔습니다. 아, PC판 있어? 게임 패스로 나왔을 때 그걸로 즐겼어요. 아~ 네, 게임 패스로 나왔을 때 엑시액은 있었거든요. 아, 게임 패스가 제가 플스를 아예 안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처분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네? 엑시액은 있으신가 보네요. 엑시액도 처분 같이 했죠. 아, 팔았어요? 네, 같이 처분을 한 사람이고 지금은 없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. 이텍스트 네, 이 텍스트 부부랑 같이 했을 때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, 그런 거에 집중을 했지 막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도 저렇게 싸웠지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냥 게임에 더 집중을 했던 거지 아. 이야기 그 게임 자체가 스토리가 뭐 이렇게 그치 뭐 사실 결론도 뻔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결말이긴 에이. 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둘이 같이 플레이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게임의 설정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아, 네. 그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서 좀 평가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아 그럼 난 네가 이 게임 제일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족애를 다룬 게임 어? 또 있어요? 아 근데 진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가족애. 야 이걸 아... 빼먹으면 어떡해. 나 이거 하면서 약간 좀 찔끔했었고 본인이 약간 본인의 이제 경험도 그러니까. 있어가지고 아... 좀 되게 좀 뭉클했었다고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난 이 게임 당연히 가져 네가 가져올 줄 알고. 그러네 이게 어찌 보면 효자구나. 그렇지. 어찌 보면 효자고 어찌 보면 좋은 부분이구나. 그렇죠. 이게 근데 또 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. 아 그렇지.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그 부성애라는 게. 주인공을 기점으로 어느 쪽으로든 어쨌든 그치. 부성애라는 거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
그렇습니다. 어쨌든 나와 있는 사실 뭐 설정들이 있으니까 주인공인 샘과 항상 안고 다니는 그 비비와의 약간 유대, 그다음에 그 너무나 매력적인 빌런으로 나오는 매즈 미켈슨과의 그 약간 애절함 뭐 이런 부분들이 막 겹치면서 나 하면서 진짜 약간 말미로 가면가수록 좀 찔끔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진짜 뭐 부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게임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대표적인 게임으로 데스 스트랜딩 꼽지 않을 수가 없다. 저도 진짜 재밌게 했잖아. 제가 정말 큰 걸 놓쳤네요. 큰 걸 놓쳤어. 아 정말 잘 만든 작품이고 물론 뭐 컷신이 길다 그런 뭐 코지마의 뭐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억가 요소들이 좀 있지만 아 억가가 아니라 혹 불호 요소가 그치. 있지만 아 되게 조심스러워. 아 그렇죠. 네. 제가 데스 스트랜딩 좋아합니다. 네, 좋아해가지고. 근데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아유, 잘 만들었어. 네, 스토리적으로 뭔가 이 인류의 어떤 뭐 종말 이런 커다란 내용을 배경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이 가족이라는 정말 그 끈끈한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아 정말 명작입니다. 정말 명작이고 아 인정 인정. 네, 뭐 요 정도가 좀 가족의 좀 중요한 가족애를 뭐 다룬 뭐 좋은 예 게임에서의 좋은 예. 근데 얘기했지만 사실 몇 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나쁜 얘가 너무, 너무 많아 게임에.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. 오늘의 본론은 약간 나쁜 얘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쁜 얘로 넘어가보자면은 주진은 꼽는다면 이 게임 역사상 거의 그 최고의 페루나?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한 최고랑 페루나? 아무튼 가장 유명한 페루나 아서스죠. 아서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전에 워크래프트 3에서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서스의 그 유명한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?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. 아 나는 워크래프트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 세계관도 잘 몰라. 근데 하지만 대충 아니, 알겠어. 그 대사가 너무 임팩트가 있잖아. 그렇지. 아빠 아버지를 막 죽이면서 이제 하는 대사 아니야? 맞지? 어. 그게 진짜 쭉 스토리를 이어온 사람이면은 약간 좀 I'm your father만큼 약간 좀 그게 전율이 있었을 것 같아. 이 아서스라는 캐릭터의 그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와서 보면 뭐 또 뻔한 블리자드식 타락에 뭐 배신에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정말 당시에는 당시에. 충격적이었던 특히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버지를 향한 이 페륜이라는 거에 그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해봤을 그 문화 매체 중에 가장 컸거든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빠한테.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 정도 수준의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역대급 페루나다. 하지만 그만큼 매력도 있는 캐릭터다. 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. 나는 아까 좋은 가족의 예, 가족의 예에서도 나왔지만 또 안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. 크레토스.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전. 그러니까 나는 가도버 얘기를 들으면 약간 개새끼 미친놈인데 크레토스는 그래, 여기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만큼의 명대사가 있잖아.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. 그 국내 성우부대 굉장히 찰진 연기와 더불어서 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 이 약간 이 톤이잖아. 그렇죠. 하면서 제우스를 상대로 지 아빠인데 그렇죠. 죽이려고 돌아와가지고 막 폐륜짓을 하고 있는 그 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. 와 당시의 크레토스는 정말 그 미친놈이었지. 학살자 진짜. 거의 뭐 진짜 완전 미친 캐릭터였는데 어쨌든 그게 그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근데 그 부분 어찌 보면 또 아빠 같지 않은 아빠였고 예,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. 피만 이어진 뭐 피도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는 그냥 형식상 아빠를 향한 어떤 복수였던 거여서 근데 그런 캐릭터가 지금 와서 이제 아빠 역할을 하니까 그 과거가 뭐 지울 수 없는 그런 뭐 피로 새겨진 과거 이런 느낌이 운명, 드니까 운명적인 매력적인 캐릭터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다.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이제 소니 진영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한 명 꼽으라 그러면은 크레토스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? 조엘이 죽었으니까. 너 이 새끼 라오 얘기하지 말랬고 왜 자꾸 라오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? 원래 약간 딱 하면 조엘 느낌 아니면 뭐 원래 아 근데 한 작품이더라고요. 아 그렇지. 한 작품 끼키면 두 작품 정도인데 1.2 작품. 그리고 제가 뭐 요즘에 좀 이 파이널 판타지 7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야 너 이 새끼 내가 파판 7 그렇게 물고 빨고 할 때 얼마나 욕해서 이 게임 이런 거 자꾸 사주니까 팬들이 원작 팬들이 사주니까 게임이 이따위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뒤늦게 파판 7에 빠져가지고 이제 오리지널을 이제 뒤늦게 한 달 전에 이제 엔딩을 보고 나서 그 뽕이 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뭐 사실 파이널 판타지 7에 뭐 가족 이야기가 있나 싶기도 하잖아요. 그러게.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이름도 없는 신라 회장 루퍼스 그 전에
신라 프레지던트. 프레지던트라고 나왔던 그 인물이 딱 누가 봐도 초반에는 얘가 흑막이고 끝판 보스같이 나온단 말이야. 신라 회장이니까. 신라 회장이니까. 그리고 막 다 빨아먹고 있고. 다 빨아먹고. 그런데 갑자기 죽어. 거의 초반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. 세프로스한테 이제 사망을 하죠. 세프로스한테 사망을 하는데 근데 뭐야 이거 세프로스가 나쁜 놈이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애가 그 아들이래요. 아 루퍼스. 근데 얘는 이름이 있더라고. 아 이름이 있으니까 좀 오래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직업 회장을 하겠대. 맞아요. 이거 너무 막장의 그런 페루나 이것도 약간 페루나 아닌가? 특히 야망이 있어. 야망 있는 얼굴도 야망 있게 생겼잖아. 응. 또 잘 생겨가지고. 그리고 또 표범인가 뭔가 큰 거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. 그 야망의 상징 아니야 사실. 맞아. 표범을 애완동물로 데리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야망의 상징이지. 그래서 뭐 물론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큰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. 아 루퍼스 신라 정말 좀 괜찮은 페루나 아닌가? 괜찮은 페루나. 좀 괜찮은 친구. 대사로도 아버지가 뭐 죽었어도 애초에 그냥 내가 뭐 회장 을 뭐 바로 있겠다 하면서 아버지랑 나는 다른 뭐 경영 방침을 세우겠다 하면서 굉장히 차가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후로는 또 카리스마 있게 또 잘 나오더라고요.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잘 뽑았고 리메이크로 오면서 좀 인물도 좀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멋있는 캐릭터가 좀 된 페루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파 세븐 얘기하니까 아까 빼먹었는데 난 그 잘 된 가족의 효자 얘기했을 때 파파 세븐에서 세피로스가 세피로스가 효자라고? 은근히 아 그 이제 이거 그 제노바 본인 엄마인 거 알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더 콤플렉스가 시작되잖아. 엄마 하면서 제가 뭐 별로 데려다 드릴까 하면서 그 원래 되게 총망 맞던 솔저였는데 그 진상 알고 나서 그냥 엄마 맨날 껴안고서 이제 그때부터 막장이 되잖아. 그런 거면은 이 친구가 심성은 이제 지금 잘못되고 나중에 흑화되긴 하더라도 굉장히 엄마를 향한 효심만큼은 진짜구나. 라고 하는 게 또 약간 좀 뭐 우스갯소리 들어갈 수 있는 세피로스. 약간 삐뚤어진 효심이라고 봐야겠네요. 그런 거 있어. 야, 그 마더 컴플렉스라고 그러나? 뭐라 그러지? 아, 뭐 그런 있잖아, 그런 거. 마마보이다. 엄마에 대한 약간 애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. 그렇죠. 나랑 엄마 빼고는 다 이제 별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물어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하는. 약간 좀 뭔가 이상한데 뭔가 그럴듯하지. 설득력이 있어. 그리고 또 막장 가족 이자 뭔가 좀 불효자 캐릭터 중에 좀 매력적이었던 애가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이제 발레리안 스타2에서 나오거든요. 근데 얘가 사실 처음 나올 때부터 누가 봐도 아빠같이 나쁜 놈 같고 막 나중에 배신할 것 같아. 근데 우리한테 막 같은 편 먹재. 그래서 이제 뭐 배신하겠지 이러고 갔는데 의외로 아주 울고든 친구라. 말해. 잘 자랐어. 잘 자라가지고 끝까지 정말 우리랑 같은 팀을 먹고 자기 아버지를 타도를 해버리든.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불효인 거지. 자기 아빠랑 갈라서가지고. 근데 이 어떤 의외성. 의외성. 배반 누가 봐도 배반하는데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 의외성 하나만으로 캐릭터가 되게 잘 살았고. 그게 진짜 똑같이 그냥 말 그대로 악인이 되어버리면은 너무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인데 딱 울곱게 그 울곱게.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울곱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리셰를 빚든 맞아요.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딱 생긴 것만 봐도 완전 배신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, 배신을 안 하더라고. 배신적 각이야 이게. 뭐 그런 캐릭터도 있었고 나 생긴 것만 봤는데 약간 막장일 것 같은데 실제로 막장이었었던 대표적인 캐릭터가 그거지. 막장 가족의 약간 아이콘 같은 철권. 카자마가 무슨 아 그러네 유명하지. 지 그 할아버지 지 아버지를 가족에 던져 불려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뭐 막장 가족의 약간 대명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철권을 빼먹으면 또 안 될 것 같고. 막장 가족 하면은 진짜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그 GTA5에 이제 마이클 드 산타라고 해서 이제 주인공인데 형은 GTA5 안 해봤어. 안 해보셔가지고. 근데 아마 딱 들으시면 알 거예요. 이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야. 애엄마는 거의 요가 강사랑 바람이 났고. 아 그거 그 마더 그 남아시발 남아시발 그게 그거야? 그거. 그리고 이제 딸내미는 무슨 이상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다고 우통 막 다 까고서 막 이상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면서 이상한 헛짓거리하러 다니고. 아들 내미는 완전 개찐따인데 막 자동차 사기 당해가지고 막 아빠한테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야 그게 한 당하고. 가정 안에 다 있는 다 얘기야? 있어. 너무 혼란한데 그거 얘기만 들어도 아빠가 이제 주인공인 거야. 아 아빠가 주인공 GTA5의 주인공 GTA5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거지. 한 명이어가지고 이 마이클드 산타의 일대기는 다 이 가족을
어떻게 해서 딸내미를 정신 차리게 하고 아들에게 뭐 이런 거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데 워낙 자기 자신도 막장이야. 이미 도둑에다가 할 줄 아는 게 범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엄청난 막장 가족 중에 하나였다. 뭐 GTA의 그 게임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정말 잘 어울리기도 했고 뭐 막장 가족이 단순히 어떤 한 명의 그런 뭐 페루나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이 모든 걸 파멸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막장 짓을 하는 것도 흔치 않은데 이 가족이 딱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?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너희 집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니 왜 웃어? 아니, 너희 집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뭐 너랑 나 정도면은 뭐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방송하는데 사실 가족의 지원이라든지 와이프의 특히 이제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나름 뭐 평안하게 가정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. 나름 네. 뭐 각자 속사정들은 있겠지만 나도 있어 이 새끼야. 나도 있는데. 아니 오늘 오는 게 좀 힘들었거든. 아 오늘.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르잖아. 사실 정말 이 나를 제외한 막장 가족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한 그 힘듦이나 뭐 부당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체험해 볼 일이 아직까진 드문데 근데 어떻게 보면 GTA5라고 하는 게임에서 그거를 대리로 약간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좀 한 번쯤 게임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. 어우, 끔찍하네. 너무 힘들 것 같아. 와이프에게 좀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. 부분은 있긴 한데 아 요즘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건 뭐 내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네. 네 그래요. 그렇게 또 되돌아보면은 좀 보여줘. 내가 이게, 잘해야겠다.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. 그렇죠 사실 오늘 결론 우리만 잘하면 된다.